대한민국 축구 중계로 한 획을 그은 각 채널의 중계 대표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그리고 신문선 해설위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준희 해설위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건 저도 해설 톤을 해야 되는데. 아, 평상시 톤은 또 평상시 톤은 이혜진 씨랑 비슷해요. 아, 저도 그 얘기가 지금 나올 뻔했는데. 아, 한준희 해설위원이 소리 샤우팅을 안 할 때, 아, 샤신 한준희 의원이 유혜진 씨와 제가 나올게요, 제가. 누구십니까? 아, 신문선 아, 해설위원이시군요. 네. 아, 한준희 예. 축구 해설위원은 예, 해설을 할 때 많이 비슷한 그런 거고요. 예, 저는 평소 예. 목소리도 네네.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처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면 아, 죄송합니다. 정말 좋았을 걸 나이 순서가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망각하고 죄송합니다. 신문선 해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20세기부터 축구 해설을 한 신문선입니다. 아, 그렇죠. 사실 MBC에서 하시다가 이제 은퇴는 SBS에서 하셨다가 다시 또 얼마 전에는 스포티비에서 또 동아시아컷도 중계하시고 네. 반가웠습니다. 아, 저보다 잘하시네요. 아, 저, 예. 아, 제가 워낙 또 저는 캐스터이기 때문에 아. 각 해설자들이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시나 쭉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아, 좋아요. 예. 한준희 해설위원은 일단 디딤발부터 잘못했다고. 디딤발, 예. 해설할 때 먼저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아. 좀만 기다려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채널에서도 볼 수 없는 한준희 신문선 배성재 조합으로 프리미어리그를 중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선 위원은 최근에 EPL도 좀 보시나요? SBS 거라서 잘 안 보시나요? 아, 아니죠. EPL에 우리 대한민국을 자랑하는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은 빼놓을 수가 없죠. 아, 제 중계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아, 좋아요. 아, 괜찮습니다. 아, 좋아요. 한준희 해설위원은 어떻게 제 목소리? 아, 좋아요! 아, 죄송해요. 아, 중계 말고는 말 안 걸겠습니다, 한준희 의원은. 한준희 해설위원, 신문선 해설위원, 그리고 배성재 캐스터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대 웨스트햄 경기 중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새해 첫 출격을 했습니다. 웨스트햄과 토트넘의 대결 이제 후반전 막판인데 웨스트햄이 현재 1-0으로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원에 손흥민 이어받았습니다. 또 슛! 있어요! 들어갔어요! 있어요! 손흥민! 아! 손흥민! 네! 아, 있어요! 아, 한준이 아! 벌써 들어갔습니다. 네, 이미 들어갔습니다. 손흥민! 네! 아, 손흥민. 아, 정말 환상적인 골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아, 손흥민. 대한민국의 자랑, 손샤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손흥민 선수. 아, 지금 아 왼발 디딤발이 정말 좋았죠. 네. 오른발이 발등이 공에 네. 정확히 임팩트가 돼서 아, 신문선 의원 네. 너무 지금 차분한 거 아닙니까? 아, 1992년 7월 8일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183cm에 77kg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골게터예요. 아, 손흥민... 지금 보시면은 네네. 아, 디딤발이 왼발이 좋았고요. 아, 예. 임팩트를 정확하게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위치로 아, 정말 빨래줄처럼 밀려 들어가는 아주 멋있는 골이네요. 아, 기가 막힌 골입니다. 근데 지금 경기장에는 예. 비가 오고 있죠. 아, 그런가요? 나오면은 예, 선수의 막막에 비라는 피사체가 되면은 네, 선수의 근육은 이완되게 마련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정말 아, 근육 이완이 안 되고 아니, 신문선 의원 지금 아, 좋아요. 아, 기가 막힌 골이 들어갔는데 너무 침착하신 거 아닙니까? 아. 연륜이 느껴집니다. 아, 있었어요! 아, 있었어요! 손흥민! 네, 아, 이미 지나갔는데 아, 한준희 의원은 계속 있어요군요. 네, 있었죠! 오, 위험하죠! 오, 아, 네. 아, 네네네. 지금 스로인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아, 스로인! 네. 신문선 의원 그 이렇게 손흥민 역대 가장 멋진 골로 평가받는 이런 골인데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연륜 대단하십니다. 네, 그렇죠. 뭐 축구 중계를 한두 번 해봐야 말이죠. 예. 아, 저는 웬만한 경기에는 네. 흥분을 안 합니다. 아, 그런가요? 한일전쯤은 돼야. 아, 한일전쯤은 돼야지 흥분을 하는 거죠. 도쿄대첩 정도는 네. 돼야. 이민성의 골 정도는 돼야. 아, 그렇군요. 아. 이민성 선수가 그 골 넣었을 때 그 중거리 그 손흥민 선수의 골처럼 임팩트가 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아, 임팩트 훌륭했죠. 전 그때 흥분했습니다. 이민성! 아, 그리고 옆에 있던 송재희 캐스터가 드디어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아무튼 프리미어리그를 신문선 해설위원이 중계해도 참 이 맛깔날 것 아, 같아요.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러시아 월드컵 때 혹시 두 분 욕심 안 나십니까? 아! 욕심 있어요! 욕심 있어요! 있어요! 오,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 러시아 현지에서 샤우팅 잘 부탁드리고요. 자, 두 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한준희
위원하고 배성재 씨 조합으로 한번 보고 싶다는 아. 남자 팬들 얘기를 많은데 오, 보니까 안 되겠네. 안 맞네. 안 맞아. 안 맞네. 너무 겹치네. 안 맞아.